예,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시간은 물환경 정책 섹션 3 수질오염 총량 관리 제도에서 같이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질오염 총량 관리 제도는 굉장히 지금 문제가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그래서 좀 주의 있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수질오염 총량 관리 제도의 개념은 뭐냐? 수계 기관에 뭡니까? 어쨌든 목표를 정하는 거죠. 보통 이제 3등급 이하로 하겠죠. 이런 이제 기준치를 정하고 여기다 이제 유량이 얼마냐, Q가. 이거에 따라서 목표 수질을 달성 유지하기 위해서 수질오염 물질을 허용 배출량 이하로 절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대부분이 하는 게 뭡니까? POD하고 TP 기준을 많이 이제 삼죠. 그래서 이제 부하량을 지표를 어떤 이제 관리하는 지역인데, 개별 오염원보다는 어떤 이제 유역 관리, 어떤 지역이라든지 유역 관리로 하는 그런 개념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총량제와 농도 규제의 비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시험 문제도 자주 나왔었죠. 그래서 농도 규제라는 건 말대로 컨센트레이션, 농도만 규제하는 거죠. 그렇죠? 컨센트레이션만 하는 거고, 그 뭡니까? 그 총량 관리는 뭡니까? 로드죠, 부하. 그래서 뭐 Q하고 C를 하면은 로드가 되는 거죠, 몇 킬로그램. 그래서 이제 어떠한 그 환경 기준과의 관계는 간접적이죠, 간접적. 이건 이제 간접적이다 이거죠. 그렇지만 이거는 총량 관리를 하기 때문에 뭡니까? 그 자정 능력을 감안했기 때문에 이제 직접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 장점으로 뭐냐? 그 농도 규제 같은 기준 설정이 용이해요. 너는 몇 ppm, 너는 몇 ppm 이렇게 하고, 그 집행이 용이해요. 그 사람이 농도 기준에 넘는지 안 넘는지. 그렇지만 이제 단점은 뭐냐면 규제 효과가 미흡하다 이거죠. 오염원 밀집 지역 같은 경우에는 농도를 관리하지만 총량은 늘기 때문에 하천의 용량을 넘을 수 있다 이거죠. 그리고 소규모 배출 시설자에게는 자기는 조금밖에 안 받는데 똑같은 농도를 규제한다는 걸 불합리할 수 있다 이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총량 규제를 했을 경우는 뭐냐, 규제의 효과가 굉장히 높죠. 그렇죠? 총량을 규제해야 될 거니까 그 환경 기준을 달성해서 효과가 매우 높다 이거죠. 그리고 오염자간 형평성이 그 유지가 된다 이거죠. 많이 배출하는 사람은 그만큼 총량으로 규제했을 때는 낮은 농도를 보내기 때문에 오염자간의 형평성이 유지하지만은, 단점은 뭐냐, 그 허용 오염 총량의 설정이 어려워요. 사실 수질 모델링을 돌려서 그걸 할 수 있지만은 그거를 진짜 그 설정하는 게 어렵고, 그리고 그 모델링에 입력 수치가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모델 수치에 따라서 또 뭡니까, 총량의 허용 총량이 또 변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오염 총량의 설정이 어려움이 있고, 또 집행이 어려워요. 이게 그 순간의 체수만으로는 일정 기간 동안 허용 총량 이내에 배출을 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단속에 농도 규제야 그냥 그 순간만 측정하면 농도를 할 수 있지만은 이거는 연속적인 모니터링을 하기 때문에 힘든다 하는데, 사실 이제 근래에는 뭐 ICT 기술이 굉장히 많이 발전이 됐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도 굉장히 사라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죠.